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모닝 토크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두 번째 한국 영화 천만 관객 들어온 30편 중에서 14등하고 1등하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편에서 제가 저기 신르네상스 영화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같이 연식 있는 사람들은 영화를 많이 봤죠. 1960년대 최초의 우리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250편, 280편까지 1년에 제작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70편의 영화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상영도 못하고 제작해가지고 지금 썩혀있는, 묵혀있는 영화가 무려 130여 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화는 질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에 이어서 K-무비, K-드라마, K-패션, K라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전 세계 문화인들에게 그냥 휘어잡고 있는 그 대단한 문화 컬처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 봉준호 감독, 패러사이트 아시죠? 기생충 2019년 5월 30일 날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아카데미 4관왕까지 차지하는 위대한 업적과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할리우드가 지금 한국 영화 때문에 지금 겁먹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발전한 영화계고요. 더 대단히 발전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많이 나아졌지만, 2024년에 천만 관객이 들어간 영화가 벌써 두 편이나 나왔어요. 파묘하고 범죄도시 4. 그런데 이렇게 대박이 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쪽박이 나는 영화도 많습니다. 영화 한편 제작하려면 그냥 중급 영화가 60억에서 20억까지 지금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에 아까 얘기한 파묘와 범죄도시를 제외한 200만이 들어간 영화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말이 그냥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죠. 다음 달이 아니라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제가 이제 자꾸 연식이 된 오래된 할배 얘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추석이라고 하면 대목 영화가 신문 광고 전면에 걸쳐서, 추석 대목 영화라 그러면은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또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그 당시에 단성사에서는요, 추석 대목 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종로 3가 줄을 쓰는 게 티켓팅 하려고 밑 바퀴를 돌 정도로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문에 영화 광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 유튜브니 뭐 그냥 그 SNS에서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영화가 한번 됐다 하면 천막인이 되고 또안 됐다 하면 그냥 며칠 만에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참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재미없는 영화를 일부러 봐줄 수는 없겠지만, 남들이 좋다 하는 입소문이 한번 났다 하면 끝없이 몰려 들어가는, 글쎄, 그런 그뭐안 좋다고 그럴까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 영화에 지금 천만 관객이 들어간 영화, 지난번 얘기한 게 이제 15편까지 들어갔고요. 15등까지, 그다음에 14등서부터 1등까지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지금 1등 영화가 어떤가를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우리 한국 영화가 엄청 수준 높은 제작에다가 또 시나리오에다가 배우들의 연기에다가, 그래서 전 세계로 휩쓸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그 출연료가 한 편당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 배우까지도 3억에서 5억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제작비에서 많은 영화, 제작하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입장료가, 극장 입장료가 15,000원이에요. 너무 비싸,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저 최민식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너는 왜 그 출연료를 한 편당 10억씩 받느냐, 그것 때문에 그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계 이야기는 뭐 그냥 적고, 일단 우리 한국 영화 천만 관객이 들어선 영화 14등에서부터 1등까지 쫙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영화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본 영화가 몇 편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기록, 대단한 기록입니다. 천만 관객 영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조사 완벽하게 했고요. 또 완벽하게 자막 넣고요. 이게 지난번에 하나 틀린 것도 있긴 있더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